겨울이 되면 서울의 도로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습니다. 그러니 눈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준비가 그만큼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울산은 눈이 잘 안 오는 도시입니다. 그래서 겨울에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어느 해인가 서울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양이었는데 그래도 울산에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그날 울산이 어떻게 됐을까요?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전체에 휴교령이 내렸습니다. 도로는 온통 마비되었습니다. 그리고 곳곳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. 여러분, 이유가 뭐지요? 평소에 전혀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준비된 눈은 낭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.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,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된 미래가 되어 재앙이 아니라 낭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그냥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.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. 특히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악하게 여기십니다.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?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준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.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.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.